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지난주에 체코 원전 수주 우선 협상자로 정해지긴 했지만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좀 아쉽습니다. 더 급등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고점은 뚫었는데 자, 마무리가 별로 안 좋았죠. 자, 주봉, 월봉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급등이 나오다가 빠지긴 했는데 고점은 뚫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수주를 했고요. 자, 이 체코 총리가 원전 입찰에서 모든 면에 한국이 나왔단 말이 나왔습니다. 자, 입찰 과정에서 이슈가 하나 있었죠. 프랑스의 EDF, 자, 프랑스 전력 공사가 러시아와 관련 이 있다는, 러시아 로사통과 관련 이 있다는 기가 나오면서 일찌감치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컸습니다. 근데 모든 면에서 한국이 났다. 그러면서 원전 비중도 50%자 추가 수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체코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추가 수주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자 이번에 30조짜리 잭파이 터졌는데 자 체코뿐만 아니라 폴란드, 영국, 아랍에미리트, 스웨덴, 네덜란드, 거의 유럽 국가입니다. 거의 유럽 국가들이 자, 원전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서 추가 수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이 원전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AI, AI 데이터 센터, 이게 트리거가 된 거죠. 전력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2029년까지 북미에서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전력 인프라 다 바꿔야 되죠. 두 번째 기후변화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무시 못하죠.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세번째 러시아 문제입니다. 러시아에서 석유 공급 받았는데 이게 안되고 있죠. 전쟁 때문에. 그래서 유럽이 원전에 대해서 친원전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추가 수주가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자 체코가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또 이슈가 나온 거 있었는데 이거 뒷부분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재무구조 개편 얘기 나왔죠. 자 이거는 본론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기 시작할 것 같은데 자 ai 때문에 기존의 전력망으로 안된다는 겁니다. 구글로 검색하는 것보다 AI로 검색하는 게 전력을 10배나 더 먹었고 그리고 2027년이 되면 생성형 AI가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의 자 4분의 3을 차지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원전입니다. 바로. 자, 원전이 가장 큰 대안, 특히 SMR이 가장 큰 대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그럼 여기서 SMR이 어떤 건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대형 원전보다 크기가 훨씬 작습니다. 근데 장점이 많죠. 격납 건물이 필요 없고 건설비용 4분의 1. 방사능 누출 가능성 적고 내륙에도 건설할 수 있고 미국, 한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가 핵심 개발국가입니다. 자, 북미 지역에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는데 말 그대로 데이터 센터를 치면서 북미의 전력망을 다 바꾼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인근에다 smr을 짓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올랐죠. 내륙에도 건설되고 방사능 누출 가능성 적고 건설 비용이 적습니다. 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빌게이츠, 일찌감치 원전 smr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ai 때문이죠. ai 시대 필수 에너지원으로 smr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전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 바이든이 사퇴를 했습니다. 주말에 새로운 후보가 나올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세는 바뀌는 않을 것 같고요. 트럼프의 재선 공약에 혁신적인 smr에 투자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모두 원전에 대해서는 친원전입니다 근데 트럼프는 훨씬 공격적입니다. 왜? 사업 가거든요. 돈이 되는 걸압니다 SMR이 돈이 될 거라는 거본 거죠, 앞으로. AI 때문에. 자. 직권 기간 내내 원전 관련해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미리미리 대응을 하셔야 돼요. 차트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연봉에서 보면은요. 자, 파동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서 14만 원까지 2007년. 다시 파동이 마무리가 됐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입니다. 이건 뭐죠? 상승 3파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강하고 오래 간다는 파동. 더불어서 AI 시대가 열렸어요. 필수 에너지 원으로 원전이 자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래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맞닥뜨려지면서 두산에너빌티 굉장히 공격적인 주식이 되고 있는데 대응 잘 하셔야 됩니다. 영상은 모두 세 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슈에도 살펴보고요. 두 번째 차트. 세 번째 제가 준비한 특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말씀 못드린가지 포함, 포함된 리포트입니다. 영상 진행하면서. 후반부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이 몇 시냐면 아침 7시 25분입니다. 영상을 이렇게 일찍 찍는 이유는 미리 영상을 업로드할 겁니다. 그리고 너무 단기 대응하지 마시고요. 차트 보셨죠? 상승 3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응 잘하시라고 미리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영상 올려드리면 필요한 자료 받으시고 필요한 방에 꼭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전. 먼저 홈페이지에 보시면요. 사업 분야에 에너지 솔루션이 있는데 그 중에 해상풍력, 가스터빈, smr, ESS, 수소에너지가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사업을 하고 있죠. 자, 체코. 모든 면에서 월등히 뛰어났고 프랑스의 러시아 커넥션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무조건 됐습니다. 그죠? 자, 30조짜리 책밭이 터졌는데 중요한 건그 다음에 폴란드나 영국이나 아랍에미리트, 스웨덴, 네덜란드로 줄줄이 원전 수주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체코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책밭이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그리고 리밸런싱 문제, 재무구조 개편. 여기 뭐 복잡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간단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두산 에너빌리티를 두개 회사로 나눕니다. 투자 회사 사업의 순수 사업 회사.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었던 자 좋은 회사가 하나 있었죠. 밥캣. 이거를 두산 로보틱스에 넘깁니다. 그리고 이두 회사를 합병을 해요. 사업 회사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뭐를 봤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밥캣을 줬으니까 주식하고 현금을 받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밥캣을 넘겨줬지만 재무 구조 굉장히 개선됩니다. 1조 2천억의 순차입금 감소 효과, 재무 부담을 줄이면서 4,800억 원의 현금을 확보합니다. 금융 비용도 절감시키고, 자, 내준 거는 받겠지만 여러분 받게 되는 현금이나 부채가 줄어들면서 자 재무 구조 개선되고 이러면 당연히 신용 등급이 올라가겠죠. 공사 수주할 때 유리해 유리합니다. 두 번째 돈 갖고 남은 돈으로 어떻게 하느냐? 자, 신사업에 투자합니다. 돈이 되는 사업에다가 원전과 SMR이죠. 하나를 내주고 둘을 얻은 거죠. 두산 에너비리티는 남든 장사를 한 셈입니다. 자 여기서 메리츠증권에서 분석을 했는데, 자바기시 빠지니까 아무래도 두산 에너비리티의 기업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주식 숫자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익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산술적인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술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순수 사업회사로 재편되면서 돈을 현금을 몽땅 사업에다 투자한다는 얘기죠. 돈이 되는 사업에다가 미래형 사업. 이 경우에는 원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주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고 재무구조 개선되니까 자 신사업에 투자하겠다 최근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쓰는 원전 관련한 재료들이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철판, 환봉, 형강류 알루미늄, 고철 자 이렇게 하락하게 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기업이라는 게 결국 단순한 구조 아니겠습니까? 분모분의 분자입니다 이건 비용이고 이건 이익이겠죠 그죠? 이게 줄어듭니다. 그럼 절대값은 커지겠죠. 근데 이것도 커지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가 우선 협상자가 정해졌어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올해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거다. 2분기, 3분기 이가 갈수록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처음에 이슈가 됐던 게 이거죠. 뉴스케일 파워 두산이 오래전부터 투자했던 미국의 최대 SMR 설계 업체입니다. 여기서 50조짜리 공사가 있었는데 2조를 수주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대단한 기업입니다. 최근에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380%가 올랐어요. 왜 ai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강력하게 부각이 되면서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대 수혜주가 되면서 올라갑니다. 시차를 두고서 우리나라에도 원전 종목들 지금 이상으로 훨씬 많이 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smr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미국이 30년 만에 원자로 대친설 대책반을 꾸렸다. 자 왜? AI 때문입니다. 기후 변화도 있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G7 국가들부터 먼저 친원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트리거가 된건 AI. AI 데이터 센터 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전력망으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하죠. 두 번째, 기후 변화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세 번째 러시아 문제. 유럽은 러시아에서 석유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 대안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모두 다 원전에 대해서는 친한 원전인데 바이든 사퇴했고 카밀라 헤레스가 되든지 다른 상원의원이 되든지 어쨌든 트럼프가 훨씬 공격적입니다 혁신적인 smr에 투자하겠다 트럼프는 사학과적인 기질이 많은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smr이 이제 돈이 될 거란 걸 봅니다 자 ai 때문이죠 ai 된기제도 풀겠다 이러면서 smr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크, 크, 큽니다 ai 시대 이제는 smr 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큰 땅덩어리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져야 되는데 자 유럽은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블랙아웃 올까봐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망을다 바꾼다 인프라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smr 근처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죠. 건설 비용 적고 방사능 누출 가능성 적고 내륙에도 건설할 수 있고 자 미국에서 큰 수혜가 예상됩니다. 자 먼저 실적도 좋아지고 있다. 분모도 작아지고 분자가 커지고 체코어는 수주가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추가 수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 자 뉴스케일 파워가 2조 짜리 공사를 수지했습니다. 그쪽에서 뉴스케일 파워 주가는 380%가 올랐어요. 한국에서 반영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트럼프 트레이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죠? 원전 관련 종목들이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훨씬 원전에 대해서 친화적입니다. 다섯 번째 자, AI 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필수 에너지원입니다. SMR.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8월 달에 이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대규모 공급 계약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직 오픈이 안된 거죠. 미국도 SMR을 만들 수 있는데 미국은 지금 빨리 데이터 센터 인근에다 이걸 줘야 됩니다.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대규모 공급 계약입니다, SMR에 대한.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자, 배너에 보시면 박민석 개인 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자료 요청하시면 됩니다. 3 1 5 8에8 5 7 5 자 여기로 두산이라고 보내주시면 관련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왜 굳이 프랑스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를 제끼고 미국에서 제너럴 일리텍에서 한국에다가 수주를 하려 그럴까요? 자 원자력입니다. 그러면 원전은 이게 보안 문제가 되게 큽니다. 극도로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이번에 체코가 러시아 기업과 중국 기업을 탈락시켰어요. 그리고 프랑스가 러시아 로사턴과 관련이 따라서 탈락했습니다. 동맹국과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건 우리나라밖에 없죠 자 한국에다가 자 공급기약이 있을 예정입니다 s m 을 관련해서 대규모 공급기약 체코 운전보다 훨씬 수주 금액이 큽니다 여러분 아직 오픈이 안 됐고 박민수가 pb 생활하면서 만든 펀드 매니저나 에너리스트나 기자인맥 세력 인맥을 통해서 나온 정보입니다 두산이라 보내주시면 두, 제 일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 보시면은요 최근에 잘 가다가 막상 수주하고 나서 음봉이 났죠 이렇게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리 반영이 됐다 그래서 자그 다음에 주봉입니다 자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굉장히 많이 흔들었죠 그리고 원형 바닥은 뚫었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뚫고 나갔어 23,000원대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동안 계속 매집을 했고 이 기간이 꽤 됩니다 1년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간이 길면 나중에 플래티즘면서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원형 바닥이 완성되면 보통 저렇게 올라가죠 자그 다음에 m 자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 꾸준히 빠지면서 매집을 했고, 한번 반등시도 나와서 3만원대, 다시 시도나오고 있습니다. 2만 5천원, 그 다음에 3만원입니다, 여러분. 하향하면서도 계속 매집을 했고, 상향하면서도 매집을 했고, 또 하향하고 매집하고,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 기간 동안 계속 매집을 했어요. 4년에서 5년 정도 기간 동안. 자, 그 다음에 연봉입니다. 제가 보여드렸죠? 2007년에 마무리했어요. 파동이 하나. 그리고 오랜 기간 탈원전이었습니다. 1번, 2번입니다. 이건 뭐죠? 자, 세 번째 3번 파동. 가장 강하고 오래간다는 3번 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와 차트 부분이 마저 떨어지죠. AI 시대가 열렸고, 체코 원전 수주와 더불어 추가 수주가 예상됩니다. 그죠? 세 번째, 지 일정. 아직 오픈 안된지일정 있고, 네 번째, 자,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제 원전은 최대 수요일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계속 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열, 월번 보시면은요 여기서 매집한 세력들 매집 기간이 꽤 됩니다 4년에서 5년 정도 매집을 했습니다 이거 몇배 오른 겁니까 2천원 3천원대 또 오른 거죠 7배 8배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익률이 자 매집 기간이 길잖아요 매집 기간이 장기화 되잖아요 수익률은 상황에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이렇게 올립니다 여러분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이제 시작하는 정복이에요자 그리고 주번 보시면 은 여기서 끊임없이 매집한 이 세력들 이 친구들이 주포입니다 주포 세력은 매집이 거의 마무리되는데 개인들 들어오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어떻게 털죠 포모와 피어입니다 들어보셨죠 포모란 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피어 오브 미싱 아웃 올라가면 따라 사게 돼 있습니다 신고과할것 같으니까 내려가면 무조건 던지겠죠 공포 때문에 바로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개인들을 떨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장주 테마 테마 대장주 이런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 매매해 봐야 별로 수익이 안 납니다 왜 세력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모르잖아요 세력 기법 박민수가 PB 생활하면서 자 펀드 매니저 에너리스트 어떻게 하는지 봤는데 그냥 주먹국으로 매매하는 매매하는 거 아닙니다 패턴 분석 먼저 하고요 두 번째 이슈 분석 차트 분석 심리적 분석 그외에 5번부터 10번까지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전체 두산그룹 계열사가 그리고 또 하나 의 이슈가 있었죠. 여러분 잊으셨던 거. 이거 이제 반영되기 시작할 겁니다. 지배구조 개편. 자, 합병 비율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가들이 움직일 텐데 대응 전략이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특별한 리포트. 두산과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그룹 핵심 계열사들 지배구조 개편된 이슈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2번에 세력기법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상장기업 90%다 적용되는 기법입니다.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이 번호로 두산은 아까 G일정이었죠? 이건 두산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 공사 수준은 수주하는 것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지배구조 개편 이슈는 여러분 상당히 복잡해져요. 합병 비율이나 분할 비율 이런 것 때문에 관련된 전략 자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밥캣, 지조회사 두산 두산 에너비리티 배너 있는 분으로 두산 알로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원전 수주 이어 주가가 빠졌죠. 제가 실시간 대응방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두산 그룹 전체 계열사 에너비리티를 비롯해서 매매사인 실시간으로 드릴 겁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 텔레그램 방입니다.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됩니다. 010-3158-8575 자, 여기로 경험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드립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핵심 계열사 7시간 매매 대응하는 방입니다. 무료고요. 박민수가 직접 진행합니다. 저를 사칭한 사람 조심하시고요.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집 주방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종목이 나갔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제가 신호를 드렸습니다. 4월 달이죠. 3월 말부터 이게 거래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4월에 확실하게 15,000원대에서 바닥을 다집니다. 그리고 올라오죠. 자, 4월 11일 에너빌리티 15,000원입니다. S.M.R. 대장주 AI 전력수요 급증 수혜주. 15,000원대 바닥을 다지고 올라왔어요. 현재 보유 중입니다. 물론 이건 현재 보유 중인데 이건 좀 오래 들고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AI 때문에 올라온 게또 있죠. LS 엘렉트릭입니다. 북미에서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시작됩니다. AI 때문에 전력수요 감당이 안 돼서 전력망을 다 바꿔야 돼요. 3월 초부터 폭발적으로 거래가 터지고 올라오죠. LS 엘렉트릭. 엘에스 그룹의 핵심 계열사 예전에 엘에스 산전입니다. 3월 7일 78,000원 ai 데이터 센터 유시 발생. 현재 22만원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데 이거 지금 3배 수익 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집주는 그런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원자련 원전 엘에스 렉트릭 전력기기 어떤 섹터의 대장주를 상승 초계해 드립니다. 3.158에 8.575 1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신규 종목이 준비됐습니다. 아침에 영상 보시고 들어오시면 자 신규 종목.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민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 트레이드. 아직 우리나라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자, 이거 곧 시작됩니다. 안보, 방위산업, 에너지, 금융업종, 제조업, 그리고 제가 픽한 다섯 종목, 트럼프 트레이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9월에 내린다고 하는데도 다우존수 종목 올라가고 나스닥 종목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전통적인 종목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적용을 해서 제가. 종목을 발굴해 놨습니다. 제가 픽한 종목들. 자, 늦기 전에 자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배너 에 있는 번호로 010-3158-8575. 자, 여기로 티티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약자.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이 11월입니다. 미국. 8월에서 10월 사이에 대박 날 종목들입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자료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두산에너비리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체코 원전 이후 이제 이슈가 될게 지배구조 개편인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추가 수주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텐데 미리미리 전략자료 챙기시기 바랍니다. 두산 알리포트 있었죠? 그다음에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 방이고 두산에너비리티와 두산그룹 핵심 계열사들 매매사인 실시간으로 드립니다. 자, 1번 외집주방이죠. 새로운 종목 드릴 겁니다. 미리미리 입장하시고 자, 그냥 두산이라 보내주시면 주 일정. 안내드리고요. 박민수가 준비한 새로운 리포트. TT라고 보내주시면 트럼프 트레이드 국내 주들 분석했습니다. 네가지 섹터와 급등 예상 종목 들어가 있으니까 듣기 전에 리포트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8월에서 10월 사이에 대박날 종목들입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3 1 5 8의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번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준비한 특별한 리포트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전체 계열사를 분석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자다 들어가 있고요 자료 그리고 g1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세력 기법이 있으니까 다른 종목 적용해 보시고요 늦기 전에 자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있다 그랬죠 두산그룹 두산 에러비리트와 두산 핵심 계열사들 매매사인 실시간 드립니다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되고요 자 무료입니다 입장닉 글 드릴 테니까 경험이라 주시고 그리고 사치가는 사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외집 주방, 두산 에너빌리티, LS 일렉트릭 이런 섹터의 대장주를 드립니다. 상승 초기 종목을 드릴 거니까 자, 영상 보시고 1번으로 들어오시면 새로운 종목 제가 몇수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트레이드. 곧 우리나라 8월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종목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가는 종목들이 10월까지 대박 예상되는 종목들 섹터 네개 나눠 놨고 박민수가 고른 탑픽 다섯 종목 꼭 확인하시고 바닥에서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산에너비리티 이거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자꾸 연봉 보여드는 이유 상승 3파가 나오기 직전입니다. 체커 원전 수주 있었고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추가 수주 가능성 있다 그랬는데 안 그래도 G 일정 있죠, 여러분? 이거 아직 오픈 안 됐고 체커 원전보다 수, 금액이 큽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힘들어하시는 지배구조 개편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최대 수혜주가 될, 될 겁니다. 이제 반영되기 시작할 거고요. 네 번째, 자. 미국에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에서 후보가 바뀌든 뭐 하든 이거는 갑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원전은 최대 수혜주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AI 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필수 에너지원으로 원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단기 대응하지 마시고요. 물량 털리십니다. 여러분. 길게 가야 됩니다. 자,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자, 저항선은 5만 원대입니다. 여기. 이거 뚫잖아요? 그 다음은 1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 최대 고점, 14만원이죠. 이거 올해는 힘들지만 내년 정도는 뚫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원전, 이거 5년 이상 갑니다. 에너지 문제. 자, 저전력 반도체나 경량화 AI 모델은 아직 시기상조고, 원전 에너지는 공, 공급자 우위를 가,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트럼프 집권 2기, 최대 수혜주가 바로 원전입니다. AI 때문에. 필요한 자료 챙기시고 필요한 방에 꼭 입장하시고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